안녕하세요. 최희의 건강홈런입니다. 최근 10년 내 국내 요양병원 수는 매년 100여 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관련해서 증가한 분야가 한 분야 있는데요. 바로 간병인입니다. 간병인은 병원, 요양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가정 등에서 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장기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분들입니다. 뭐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간병인의 수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분께서 간병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올려주신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의 내용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데요. 병원에서 간병비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과연 간병비 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으로는 입원 중인 환자의 간호비용은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행위와는 다르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또는 아동들에게 이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순 근로자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설 개인 보호근로자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준한 의료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환자의 간병상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범주 외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요양병원과 관련한 정보는 지난 8월에도 건강홈런에서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병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족들을 대신해서 환자를 돌봐주는 간병인분들, 직업적인 부분을 뒤로 하더라도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간병인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